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오늘 우리 증시 어떠한 이슈를 좀 체크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 반등세가 잠시 주춤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내년 실적 성장 가시성 높은 업종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잠시 최근 시장 상황 요약과 12월 전망을 말씀드리면 11월 시장 반등을 유발한 원인이었던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그리고 유가 안정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2%대까지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고 달러 인덱스는 지난주보다 하락한 1200대 후반에서 다시 1300대로 조금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인호 유가 WTI는 오히려 하락한 배럴당 75달러대 정도를 기록하면서 주식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12월 FOMC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내파적 연준위원들까지도 금리 하락을 언급하면서 시장은 최초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빠르면 내년 1분기까지도 예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반등 이후 좋아진 매크로 변수 이외에 실적 전망에 큰 변화가 없어 시장은 상승으로만 이끌 만한 제도가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도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2500선을 돌파한 이후 초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외국인 역시 11월 코스피에서 3조 원 이상 순매수한 이후 이번 주는 매도하는 거래들이 늘고 있어 시장 상승에 대한 확신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향후 금리 정책과 관련한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점도표가 발표되는 12월 FOMC 이전까지는 시장 조도업종 및 주도주가 없는 순환매수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투자 전략은 FOMC 이전에는 현재와 같은 개별 이슈에 따라 단기 트레이딩 매매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 FOMC 이후에는 실적 가시성을 확보한 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실적 가시성 높은 업종 비중을 조금씩 높이시는 전략으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적 가시성 높은 업종 중 조선업은 올해부터 저가 수주했던 물량이 해소되면서 흑자로 전환한 종목들이 나타나고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수익성 높은 물량 매출 비중이 더 커지게 되고 여기에 고부가 가치 LNG선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률이 성장세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률 증가세는 내후년인 2025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으로 이에 따른 주가는 이익 피크보다는 주가 고점이 먼저 나온다는 주식 특성상 내년 주가 수준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결국 조선업종은 업황과 관계없이 실적 성장에 따라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업종이라 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확대시키는 전략이 유효한 업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적 가시성이 높은 업종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조선업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업종 가운데서도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두 개의 종목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분기별 실적에서 업종 내 가장 안정적인 3분기 연속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분기별 흑자 폭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업종 내 다른 종목들과 차별화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조선사와는 달리 인력 충원이 필요한 해양 관련 매출이 아직은 발생하고 있지 않아서 인력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에 주가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중입니다. 내년부터 고마진 LNG 매출 비중이 확대될 예정인데 LNG선 수준 잔고도 2027년까지 3년 이상 확보하고 있어 꾸준한 마진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선사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FLNG와 같은 해양 부분에서 수주 건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수주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올해 초 수주한 FLNG는 설계가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매출 발생이 시작된다는 점도 이익률 상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조선업종 내 가장 안정적인 실적과 주가 흐름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400% 증가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어 조선업종 내 가장 큰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LNG선 건조 비중 상승 등과 같은 이익 상승이 죄송합니다. 기대되는데 향후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을 수 있는 수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암모니아 건조 선박에 대해서 경쟁적인 그런 지위에 있어 앞으로 주목되는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